안녕하세요. 1부에서는 템플릿 제작, 목재 재단, 시트를 집성했고 목선방과 수공구를 이용해서 다리 기둥 스핀들을 만드는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보실 2부에서는 다리와 기둥의 경사진 형태의 테이퍼드 테논을 만드는 작업이랑 시트에 다리 기둥 스핀들이 들어가기 위한 구멍을 뚫는 작업, 그리고 시트를 깎는 작업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고 가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하나는 테논과 몰타이즈, 장부의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기둥 형태의 실린더리컬 테논 몰타이즈가 있고 원뿔 형태의 테이퍼드 테논 앤 몰타이즈가 있습니다. 이 원뿔 형태의 장부는 먼저 구멍을 뚫은 다음에, 원기둥 형태의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리머라는 걸 가지고 구멍을 원뿔 모양으로 넓히는 거예요. 다리와 기둥은 테이퍼드 형태이고 스핀들은 그냥 원기둥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윈저 체어가 앉았을 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다리가 사방으로 벌어진 형태거든요. 이때 이 의자를 앞에서 봤을 때 다리가 옆으로 벌어진 각도가 스플레이라고 하고요. 의자를 옆에서 봤을 때 다리가 앞뒤로 벌어진 각도가 레이크입니다. 그런데 이 스플레이와 레이크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각도가 있어요. 리졸턴트 앵글이라고 하고, 이 리졸턴트 앵글만큼 사이트라인 방향으로 다리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주면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각도가 나온, 원하는 방향으로 벌어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사이트라인의 방향대로 종합각만큼 기울여서 구멍을 뚫기 위해서 경사지그를 씁니다. 경사지그의 중심선이랑 드릴비트 중심선, 그리고 시트에 표시한 사이트라인이 일치되게 정렬을 하고 구멍 뚫을 위치에 구멍을 뚫으면 종합각과 사이트라인이 지켜진 그런 구멍이 뚫리게 돼요. 저기 보이는 24라는 숫자는 뒷다리 부분인데요. 뒷다리가 기울어진 종합각이 24도란 뜻입니다. 한 번에 뚫는 것보다 나누어서 가공하는 게 좋고요. 앞다리는 종합각이 16도예요. 그래서 저런 블럭을 대고 경사도를 조절한 다음에 클램프로 경사지그에 시트를 고정하고 또 이제 나누어서 천천히 가공을 했습니다. 기둥은 14도고요. 작업 순서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 드릴비트의 중앙이랑 경사지그의 중심선, 그리고 시트의 사이트 라인을 일치시키고 해당되는 종합각만큼 기울여서 구멍을 나누어서 뚫어준다. 이런 순서대로 그 경사각만 조금씩 다르게 계속 뚫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일단 구멍을 뚫은 걸 리머로 넓혀주고 있는 거예요. 다리와 기둥은 그 테이퍼드 테논 형태이기 때문에 리머, 철공용 리머인데요. 저건 저 리머로 구멍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기성 리머와 테이퍼드 테논이 기성품이 있거든요. 해외에 보면. 근데 저는 그걸 구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구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철공용 리머를 사고 그거에 맞게 가공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트 깎는 걸 보실 텐데요. 일단 시트에 어디까지를 깎을 거냐를 표시하는 재단선을 그어야 돼요. 커티스 부캐넌의 도면을 보면 얼마만큼 떨어져서 재단선을 그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선은 시트 가장 깊은 곳을 얼만큼 깎아야 될지
그 마킹을 하기 위해서 저 드릴로 한 22mm 정도의 이 구멍을 두 개를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부터 좌판의 가운데 부분부터 파내려가기 시작해서 저두 개의 구멍, 한 22mm 정도 되는 저 구멍의 흔적이 사라지면 이 좌판 깊이를 22mm 정도 깎았구나라고 알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일단은 좌판의 가장 깊은 곳부터 원형으로 둥글게 둥글게 깎아서 전체적으로 깎아 내려갑니다. 시트 옆면에 표시한 그 10mm 정도 되는 그 재단선까지 전체적으로 깎아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후에 양옆을 대패로 재단선에 따라서 낮춰주고요. 그 시트 윗면에 그 앉을 부분에 그 2차적으로 재단선을 다시 그립니다. 그 재단선을 기준으로 드로우 나이프로 깎아 내릴 거거든요. 그리고 시트 윗면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형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쉐입으로 깎아내고요. 좌우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깎였는지 확인합니다. 저렇게 직자 같은 걸로. 그 시트 그양 끄트머리를 저렇게 넓게 깎는 것부터 시트 옆부분을 가공하는 걸 시작을 해요. 재단선을 그리고 드로우 나이프로 조금씩 깎아갑니다. 소프트우드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윈저 체어는 미국식이겠죠. 미국식 윈저 체어에서는 좌판을 그런 소나무 같은 소프트우드로 깎는데 저는 하드우드인 월넛을 썼기 때문에 쉽게 안 깎이거든요, 이 하드우드가.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깎는 거죠, 될 때까지. 깎을 때 나뭇결을 보면서 뜯어지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가공을 합니다. 시트 윗면의 앞부분을 깎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윗면의 앞부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윗면의 옆부분을 깎고 있습니다. 공구를 인쉐이브, 드로우 나이프, 스포크 쉐이브, 스크랩, 카드 스크래퍼 이렇게 네 개를 썼어요. 시트 좌판을 깎는데. 근데 드로우 나이프, 인쉐이브가 가장 많이 쓰였고요. 이제 반대편을 깎고 있는 거죠. 마무리는, 좌판의 마무리는 카드 스크래퍼로 긁어내서 매끄럽게 합니다. 이 카드 스크래퍼가 대패질을 하기 좀 곤란한 곳에 사용하기 좋거든요. 대패는
나뭇결을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패질을 잘못하면 기껏 깎아놓은 표면이 뜯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허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안전하게 카드 스크래퍼로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시트 윗면은 됐으니까 시트의 아랫면을 이제 깎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끄트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로우 나이프로 재단선을 그려가면서 그려진 재단선이 있으면 그 재단선을 따라가는 거고요. 재단선을 보면서 깎는 기준선을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깎아줍니다. 드로우 나이프로 깎으면 약간 면이 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약간 세공용 스포크 쉐이브를 이용해서 면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트의 앞부분이죠. 앞부분 위아래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뒷부분을 잘라줘야 되는데 밴드솔을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이 밴드솔을 이용해서 잘라줄 때 너무 재단선에 딱 맞게 자르려고 하면 자칫하면 그 재단선 안쪽으로 확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곤란하거든요. 그 형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남기고 한 1mm 정도 남기고 깎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좀 안전한 거죠.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에 자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트 뒷면에 재단선을 그리고 시트 뒤에 재단선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 재단선에 따라서 또 드로우 나이프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스포크 쉐입으로 의자 뒷면 위쪽을 약간 각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고, 샌딩을 나중에 하면 매끄럽게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와 기둥에 테이퍼드 테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목선반 작업을 하면서, 미처 깎이지 않았던, 길게, 나무 자체를 길게 재단을 해서 그걸 목선반에서 돌렸기 때문에 저렇게 자투리가 났거든요. 그런 자투리를 톱으로 잘라주고 스핀들 부분에 장식적인 어떤 마디를 조각도로 깎아주고 있습니다. V형 조각도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깎아줍니다. 네, 이 먼저 시트에 사용한 시트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한 리머로 테이퍼드 테논 커터라는 걸 자작을 해야 돼요. 짝이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원뿔과 그리고 뚫려 있는 원뿔 모양의 구멍이 짝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한 리머에 맞게 저렇게 자작을 해야 됩니다. 기성품이 있다면 그 짝이 맞게 하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약간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서 저대로는 쓸수 없어서 테이퍼드 테논 커터를 조절을 하면서 조금씩 조절하면서 완벽하게 그 경사도가 원뿔이 기울어진 경사도가 맞을 때까지 최대한 조절을 합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봉을 가지고 자투리 봉을 가지고 맞는지 맞을 때까지 계속 조절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지금 맞았죠. 깎고 조절하고 깎고 조절하고를 반복하다가 이제 맞으면 그걸로 다리와 기둥 포스트의 끝부분을 시트와 결합되는 부분을 테이퍼드 테논으로 원뿔 모양의 테논으로 깎아줘야 됩니다. 저렇게 테이퍼드 테논 커터를 바이스에 물리고 조금씩 조금씩 돌려가면서 테이퍼드 테논, 원뿔 형태의 테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의자에 꼽아가면서 이게 잘 맞는지 확인하죠. 근데 당연히 잘 맞죠. 그 테이프, 그 테스트를 했으니까. 네, 이렇게 시트를 깎고 다리 기둥을 하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아, 파트 2는 여기까지고요. 그 3부는 다음 주 수요일 14일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